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국내 유일의 페이데이2 VR 유튜버, 그치만 괜히 유일한 게 아니라는 듯이 조회수는 바닥인 유민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퀘스트2가 도착했어요. 와, 축하합니다. 근데 본체만 오고 액세서리는 아직 안 왔어요. 둘이 따로 온대요. 게다가 해외에서 출발한 거랑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 아니라 사실상 정식 구매만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이 페이스북 보따리 구멍가게 장사 수준. 그쵸? 그래서 일단은 퀘스트2에 관련한 내용보다는 퀘스트2 결제 후부터 이제 배송 및 도착까지의 과정에 관련한 질의응답을 혼자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겪은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퀘스트2 사용 관련한 질문이나 제가 받은 배송 상황이랑 다른 얘기들은 제대로 답변을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업계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얼마나 걸리나요? 사전 주문이랑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대략 제가 17일날 주문을 했으니까 지금 14일이죠.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어요. 10월이고 9월이고. 그리고 결제 후부터는, 결제가 10일날 됐거든요. 결제가 10일날 됐으니까 이제 결제 후부터는 한 4일 정도 걸린 거죠. 본체만. 다음, 과정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은 6일날 액세서리가 결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일날 본체가 결제됐어요. 그 다음에 13일날에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하라는 카톡이 왔어요. 카톡 메시지가. 개인 통관 번호, 개인.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메일 가봤더니 운동장 번호가 두 개예요. 그래서 보니까 액세서리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카톡으로 온 링크로 그 본체 거 운송장 번호 넣어갖고 저 통관부호 그냥 제가 따로 미리 넣었어요. 본체는 안 왔고 이제 액세서리만 이제 그 번호 입력하라는, 부호 입력하라는 카톡이 와서 이렇게. 다음에 이제 본체가 당일날에 통관이 완료되고 이제 반출까지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 14일날 페덱스 직배송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때 직원분이 물건을 안 받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요. 꼭 받으시고. 그러면 다음 질문, 결제 시 수수료가 붙나요? 본체만 64기가 기준이죠. 얘 기준으로 13,000원 정도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 여유있게 넣어놓으세요. 안 그러면 결제가 안 들어가요. 돈이 부족하면.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배송이 오나요? 저는 홍콩에서 왔어요. 홍콩에서 출발을 했어요. 페덱스 홍콩을 통해서 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문 주소가 승리했죠. 이미 영문 주소로 주문을 하셨다고요? 와, 칭찬해. 한글 주문은 수고하시고요. 네. 아무튼 이제 주문할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랑 주소 무조건 영문으로 적으시고요. 영문으로 적고 개인 통관 보유 부호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필요하니까. 다음, 다섯 번째, 본체랑 액세서리랑 같이 안 오나요?
네, 따로 보내나봐요. 따로. 저도 이제 카톡으로 개인 통관 고유번호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와서 봤더니 이게 액세서리 거만 왔어요. 그래서 이메일 가보니까 두 개가 왔더라고요. 운송장 그 오큘러스 이메일로, 오큘러스가 보낸 이메일에 봤더니 이제 10일날 출발한 게 이날이 결제일이었죠. 제 이날 이미 본체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카톡에 안 왔어요.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입력하라는 게. 그리고 액세서리는 홍콩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엔 이거 메일 왔을 당시는. 그러고 이제 본체가 먼저 도착을 한 거죠. 결국은. 자,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상자 크기는 어떤가요? 아, 생각보다 진짜 작아요. 생각보다 진짜 작아요. 진짜 한 이 정도 되려나요? 이게 오큘러스 리프트 CV1 쓰던 사람들은 확실히 느껴요. 상자가 너무 작아서 확 느껴져요. 처음에는 액세서리가 왔나 이러고 엄청 당황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이 6개 대충 해봤어요. 다른 게 더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짧게 지금 사용한 소감만 말아보자면 핸드 트래킹 하는 게 진짜 미쳤어요. 장난 아니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패스트로 그 카메라로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있는 기능 완전 편리합니다. 안전 경계 기능 완전 편리합니다. 근데 페이스북 아이디 꼭 필요해요. 스마트폰 꼭 필요해요. 이 두 개가 없으면은 퀘스트2를 못 써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링크로 바로 그냥 PC로 바로 연결하려고 해도 이제 먼저 스마트폰 그 오큘러스 앱으로 페어링을 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링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오큘러스 그 모바일 앱에서 페어링을 하려면 페이스북 아이디가 꼭 필요해요. 근데 찜찜하게 막 블루투스 켜라 막 위치 기능 켜라 막 이래죠. 되게 찜찜해요. 페이스북 정말 대단한 개인정보 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페이스북 아이디 연동해놓고요. 오큘러스에 강제 연동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에 퀘스트로 이제 게임 하는 거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3 of the fight 같은 거는 막 항상 제가 할 때는 막 컨트롤러가 막 튀었잖아요. 막 애가 자아를 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요. 이것저것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